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뭐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잡아낸 헤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맥을 못 추는 성장주, 깜짝 실적주로 좀 갈아타라라는 건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성장 주식 같은 경우 특히나 성장이 앞으로 그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매파를 중심으로 정책의 기조가 이어가면서 불안감에 좀 휩싸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실적주로 갈아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에 하나죠. 위기여도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내용을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뭐 1.8%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팬데믹 이전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성장 주식의 치명타가 우려가 되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경영한 입장에서는 대출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이자도 낮고 대출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 대출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산업을 키워 가지고 이 기반을 다져서 성공을 다져야 되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 수익이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도 증가하고 빠르게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성장주가 좀 치명타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가 많이 반영되는 성장주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 급격하게 올라간 주식들은 테마를 타고 올라갔고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성이 풍부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모든 기업들은 성장성을 거쳐서 안정에더라고요. 안정기에 들어가면 횡보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간다. 이렇게 좀 4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이 슬슬 뭐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성장주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독이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조선업 쪽에 좀 이슈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4분기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상승 기대가 되면서 8% 주가가 올해 올랐죠. 자 네. 그렇다면 이 이유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원자재가 상승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을 중심으로는 조단위 이런 수주가 지속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자 조단위로 네. 좀 수주가 나왔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깜짝 실적주로 분류가 되면서 돈 버는 기업을 찾아가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수혜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의죠. 자, 금융주랑 보험주입니다.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실적이 많이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왜냐? 금리 인하가 되었고 자 비둘기파적 인하 기조로 이어가면서 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었고 사람들이 돈을 안 맡기고 자 그러면서 유동성이 많이 부여되고 그렇게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 어디로 몰렸습니까? 투자시장으로 몰렸다라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이제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어떻다? 자 이제는 전반적으로 풀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일정까지는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이어갔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적인 정책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도 때마침 조기 긴축 플러스 금리 인상을 4번 정도 지금 단행한다라는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떻다?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이런 저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경제 이러한 활성화에 좀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통해서 경제가 압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은행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투자시장에 대한 자산의 거품이 빠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면 당연히 안정적인 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보험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보험료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보험회사별로 상품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이 따라서 보험주와 은행주도 지금 상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유보율. 현금이 많은 기업을 계속 노리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최소 유보율이 500% 이상, 많게는 1000%에서 3000%가량이 있는 이러한 주식들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이슈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경제 타격이 오면 우리가 인구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처럼 자 기업들도 이런 부채 격차라든가 기업 규모 차이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안에서 트렌드가 변화될 것이고요. 뭐 힘든 기업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주목할 이러한 강자가 나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부터는 유보율 높은 기업을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쭉 설명을 들으면서 세 가지 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전에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성장주의 개념이 과거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빅테크 기업과 2차 전지 신성장 사업도 다른 분위기의 성장이니까 네. 네, 이 성장주의 지금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도 맥을 못 춘다고 계속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러한 사업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조합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투자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그 회사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가 들어갔는지 이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그 관련 그 무인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갔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도 NFT 투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큰 우량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감행하면서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많이 지고 사업을 안고 가는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 위기를 좀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는 이 회사에 어떠한 기업이 투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주체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규모가 있는 기업이 투자가 들어갔는지 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성장주의 어떤 지금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이미 조정의 시간에 어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선반영된 건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과도하게 빚을 지면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회사가 향후에 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러한 재원들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 관점으로 그 부분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보험주들의 어떤 상승세,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 얘기하셨는데 네. 또 금융주와 보험주의 좀 섹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들거든요. 다르죠, 확실히. 그쵸? 명확하게 네.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보험 같은 경우도 고배당의 장점은 있겠지만 네. 차라리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자, 예금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이라는 것이겠죠. 일전의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험보다도 은행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전에 우리가 IMF를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리먼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역사의 공통점 무엇이었냐? 바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요. 이후에 그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금리 인하할 때 항상 은행 주식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향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올라갈 때에는 꾸준하게 2년 에서 3년가량 거쳐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은행주가 어떻다? 은행주가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경기 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우상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시세차익 플러스 고배당까지 노린다고 한다면 전 안정적인 은행 주식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헤드라인에 맞춰서 좀 이슈 좀 관련 주목할 만한 섹터를 좀 꼽는다면 네. 그 은행주 포함될 것이고요. 네. 네, 어떤 관련 테마를 보고 계세요? 일단 은행주는 좀
종류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자, 스펙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좀 섹터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쵸? 유별 높은 기업들이 투자에 네. 나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간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펙주를 꼽고 나온 게 스펙주의 공통점 하나가 있죠.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두 자릿수고요. 유보율은 대부분 다 1000% 이상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막대한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그럼 또는 앞으로 이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리스크를 떠안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업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또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자사의 이러한 사업 모델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힘든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공격적으로 M&A 인수합병 시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중요하겠죠. 네. 따라서 스펙주 눈여겨보고 있고요. 스펙주 같은 경우 모두가 기본적 이론은 아시겠지만 인수합병 목적을 위한 이러한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눈여겨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방위산업주입니다. 방위산업주요? 네네. 제가 방위산업주를 좀 생각을 해본 거는 깜짝 실적주로 네. 보시나요? 아니요. 깜짝 실적들 떠나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도 상승하고 있고 전자 자원 경쟁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 희토류 관련을 말씀드리면서 유니온과 포스코 엠텍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 원자재가 오르고 있고 네. 자원도 오르고 있고 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글로벌 약간 분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북한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어요. 네, 미상의 발사체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따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한번 그 밸브를 잠그니까 이후에서 가스관이 좀 막힌 사례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러한 자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방위산업주도 한 번쯤은 이 경기복 국면에서 한 번쯤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 안에서의 관련 섹터는 좀 은행주 그리고 네. 기업 인수 목적의 스펙주들 보시고 계시고 네. 또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방위산업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쪽 은행주가 되겠군요. 네, 네. 은행주입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건 시장금리도 아니고 자, 이자 수익입니다. 네. 이자 수익에는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렇게 벌어들일 수익이 앞으로 좀 다각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자를 빨리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위기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산업은 미래형 산업이 되겠죠. 이러한 미래형 산업을 중심을 통해서 M&A 인수합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여기에 대한 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은행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은 좀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또 네. KB금융이 이제 시총 순위를 카카오를 네. 넘어섰어요. 네. 네, 좀 기술적인 분석 좀 몇 가지 해주실까요? 뭐 당연한 거였죠. 물론 네. 뭐 카카오가 KB금융 있는 거 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게임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이슈가 많이 쏠렸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팩트는 뭐다 KB금융을 자금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도 지금 최고점을 경신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게 3대 은행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 지금 일전에는 테마로 좀 이슈를 탔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묶였기 때문에 그 정통적인 섹터에 의해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도 높고 그동안 사실 은행 주식 중에서 가장 시세를 분출 안 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조용했죠. 국책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업은행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전 국민들 중에서 좀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카카오를 안 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워낙 수요도 폭발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자, 향후에 전개 상황에 따라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때마침 신규 상장 일에 있었던 이런 가격 부분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쌍바닥을 찍고 진입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세 번째로는 카카오뱅크를 갖고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지금 47% 빠져있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 카카오뱅크고요. 자, 그럼 이 안에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네, 일단은 네.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은행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작년 그 가장 쌓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네. 최대 주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이고요. 자, 은행 주식 중에 시세 분출되기 좋은 주식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작년에 많은 은행 주식들이 상승을 할 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주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주당 8,000원대 유상증자 공시가 세 번에 걸쳐 나왔었어요.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이러한 삼자병자 증시가 그 누가 가져갔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향후에 그 글로벌 이슈를 타고 경기 사이클을 탄다고 한다면 향 우상향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 플러스 매년 고배당 은행 주는 정통적인 고배당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고배당을 노리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됐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대출 수익이 아니라 영화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신산업도 있고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따라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 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10,000원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선일이고 은행 섹터 보고 계신데 그 안에 기업은행까지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머선일이고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